두 분은 앞으로 나와 계시고 두 분 뒤로 가 계셔가지고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네. 크기. 예. 우리는 안 움직여. 왜냐면 힘들어. 아, 이렇게 앉으면 배가 이렇게 계속 아, 화면만 그 그러면 뒤로 하고, 뒤로, 아, 뒤로 나가서만 아, 이렇게 딱 하면 되잖아. 아, 이러고 있겠습니다. 가려 이렇게 가려. 이렇게. 좀 힘 좀 줘. 시작부터 아, 참 아유 삐걱거려가지고. 네 안녕하세요 바닷길 선발대 막내 배우 고아성입니다. 셋째죠 전 봉필입니다. 둘째 김남길입니다. 뭐야 이게 바닷길 선발대에서 막내를 맡고 있는 박성희입니다. 죄송합니다. 예. 친해진 거라기보다 그냥 원래 이 정도 더 안 좋아져서 돌아왔습니다. 정말 친했거든요. 이게 살짝 안 좋아진 모습. 지금 좀 서먹해졌어. 그치? 그러니까 이미 서먹한 거야 지금. 짜증나. 이 게임은 아닌 것 같은데. 바다. 하나 둘 셋. 항해. 낚시. 먹고. 하나 둘 셋. 자고. 어 이거는 그치. 먹으면 다 자. 주입식. 항해. 하나 둘 셋. 일치. 야 이거 안 써 있어 먹고 자고 항해하라? 아 하하라. 아 소녀도 하려는 거지 지금? 넌 마. 너 일치라 했잖아. 항해 일치 이런 줄 알았어. 본다. 하나 둘 셋. 사수. 닭복. 하나 둘 셋. 응탕함. 응탕함 누가? 왜 말을 안 해 응탕함? 말 안 했어. 무슨 애가 하는 거야? 잠깐 상상했어. 응탕. 네. 하나 둘 셋. 비씨. 어? 네 글자. 그래 비도 되잖아. 비이 에이 비. 아니 난 비. 진짜. 전 안 맞다니까요. 몇 번을 말씀드려요. 제가 제시를 드리면 나는 A다 B다 골라주시면 됩니다. 오케이. 저희가 이제 좀만 집중하면 될 것 같은데요. 럭셔리 안주에 맥주. 깔끔한 회에 소주. 아이고. 가겠습니다. 아이고. 이거잖아, 얘들아.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 다 그거 선택하실 텐데. 하나, 둘, 셋. B. A는 충전기를 안 챙기는 거. B는 와이파이가 안 터지는 거. 하나, 둘, 셋. A. 거의 핸드폰을 안 했던 거 같은데? 거의 진짜 핸드폰을 하루에 5분도 안 했어요. 아주 큰일 납니다. 휴대폰 보는 게 그냥 뭐 바람이나 풍향이나 날씨 보려고 보는 거지. 맞아요. 그리고 중간중간에 안 터지는 경우가 많으니까 별로. A는 와. 여름. 비는 겨울. 에이. 바람이 너무 칼바람이거든요. 그래 얼어 죽어. 저희가 그렇게 추운 날씨도 아니었는데 그러니까, 밤에 좀 춥더라고. 밤에 엄청 나지. A 침실, B 욕실. 아 이거. 하나 둘 셋. B. 늦었어. 나 눈치 봤어요. 신세계의 박성. 사랑의 부시착에 공포필이니까. 기권 있어요, 기권. 기권은 아, 나 선택해라, 진짜. 나 서운하다. 뭘 해야 된다고? 아니, 선정하는데 얘 아니면 나래. 그럼 니들 그냥 저기 내려, 내려. 선장이 죽는 거 아니에요? 선정이면? 날씨는 좋냐 좋을 것 같은데. 그래, 날씨는 좋은가 보다. 어, 날씨는 좋을 것 같은데. 갈게요. 하나, 둘, 셋. A. B. 제 이름으로 등록됐잖아요, 형. 다 신고할 때. 엄연히 제가 선장이에요. 그 무슨 상관이야? 알았어. 다음 질문 하시죠. 망망대에 펼쳐지는 노을. 따뜻한 햇살 안에 아래 누워서 낮잠. 아, 어렵다. 하나, 둘, 셋. A. B. 뭔가 B라고 했어. 어? 잠자는 거 좋아하죠. 잠자는 거. B는 잠자는 거 좋아해. 마시는 것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. A는 커피고 B는 술입니다. 에이. 뭘 할까요? 하나, 둘, 셋. A. 아성이는 왠지 B일 것 같아, 그치? 저요? 아성이가? 그럼 아성이 커피 없으면은 그럼 안 되지 아성이. 네. 완벽하게 갖춰진 요트를 타고 혼자 가기. 부족한 거 많은 요트 타고 10명이서 가기. 하나 둘 셋. 에이. 마치가 안 되어. 아 왜 그래 나를 혼자 하겠다는 거야 나. 완벽하게 갖춰진 거 혼자가 편하지. 네. 케미는 안 맞지만 사이는 좋아 보이는데. 사이가 좋아 보여요? 어떤 부분에서요? 그렇게 우리 거기 가서 진짜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. 바닷길 선반대를 위해 많은 준비가 있어요.
가셨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나가셨는지. 들어와. 제발. 아, 이럴 줄 알았어. 요트를 이제 몰아서 직접 이제 항해, 저희가 직접 이제 항해하기 위해서 일단 면허를 취득했고, 또 저랑 아성이 같은 경우에는 오픈워터 자격증도 따갖고 뭐 다이빙 체험도 하고, 저희가 특히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. 아, 참고로 여기 성웅 형은 저기 면허 시험장에서 저기 같이 하시는 분들 중에 1등을 하셔갖고 우수. 면허 시험장에서 우수 표창장을 받은 거죠. 그럼 뭐 하냐? 어? 뱃멀미 3일 동안 분명히 니들 그렇게 편집할 거야. 표창장 딱 받은 다음에 여기 있는 걸로. 각자 맡은 역할이 어땠는지 한번. 우리 근데 뭐 각자 뭐 맡은 역할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게 아니어서 각자 조금씩 돌아가면서 역할을 바꿔서 했기 때문에 정해져 있는 역할은 없어. 로테이션. 나는 안 했지. 아, 형도 고기 뽑고 했지. 그래도 너무 큰 역할을 했죠. 고기는 형이 다 고기를 내가 다 봤구나.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애칭을 불렀는지 한번. 애칭이 있었을까요? 애칭은 없었어요. 뭐라고 그냥 야, 너 이름. 얘는 야라 그랬지. 네. 정신 연령이 비슷한 사람들한테는 야라고 해도 돼. 아, 누나. 네? 야. 내 누나. 내 누나. 아, 특별히 아성이한테만 누나라고 한 것 같아요. 아름다웠던 구간이 있다면 한 분씩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? 울릉도 독도, 독도 구간. 울릉도에서 독도 구간. 그치? 맞아요. 그 구간도 좋았고, 그 다음에 제주도. 들어갈 때. 어, 맞아요. 그러니까 그 날 좋을 때, 밤. 밤항해. 그게 울릉도에서 독도 할 때. 아, 독도 맞잖아. 맞잖아. 나가. 이거는 진짜 힘들었다. 멀미지. 멀미죠, 멀미. 처음에 그러니까 배랑 이제 적응할 때 그 시간이 좀 힘든 것 같아요. 배. 그리고 멀미가 좀 적응이 되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육지에 내리면 육지멀미. 아, 맞아. 아, 맞아. 육지멀미도. 여기 세 명은 육지멀미로 하더라고. 그래서 육지멀미는 어떤 건가요? 안 흔들리니까. 어, 배에서 항상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에 적응됐다가 육지에 딱 내리니까 땅이 요동치는 느낌. 그렇지. 울렁거리고. 맞아. 뱃멀미 제일 조심해야 하고 또 한 가지 같이 가는 멤버. 내가 그 얘기 하려다가 살짝 멈췄거든. 놈이, 이상한 놈이 같이 타게 됩니다. 나 본인 얘기하고 이러라 그랬는데 형한테 이렇게 한 거? 이상한 놈이 있어야 여행이 재밌어. 아니, 넘어가 빨리. 아, 너무 웃긴다. 우와, 우리 썼던 거예요 혹시? 아니. 아, 새 거. 죄송합니다. 새 거래. 우와, 이게 뭐예요? 캠핑 용품? 꺼내시면 안 돼요. 꺼내시면 안 되고. 왜 꺼내요? 그럼 꺼내면 안 돼요. 시키는 것만 하라고. 몰라. 시키는 것만. 궁금했어. 시작해. 그 안에다가 됐어. 아니, 들었어. 아니, 됐어. 아니, 지금. 아니, 지금 하세요. 지금. 아, 이거 이러면 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. 긴장하시고. 저희 게임하면 안 된다니까요. 제가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.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하시니까 저희가 알겠어요. 알겠고. 저희가 기회는 10번을 드릴게요. 소리? 뭐, 소리 10번까지. 안 넘는 거. 준비. 그리고, 아, 잠시만요. 잠깐, 우리는 작전을 짜야 되잖아. 무언의 007방인 거야. 말하면 안 돼. 아, 갈게요. 아니, 넌 숨 쉬는데. 왜? 아, 내가 나가 있는다고 했잖아, 그러니까요. 아니, 나 울고 있어, 여기. 아니, 숨을 쉬는데, 이게 무슨 이렇게 소리가. 아, 진짜. 아, 잠깐. 네, 가보겠습니다.
그비리가 뚜껑이 아니 계속 나오는데. 야 이게 뭐야 이걸 열심히 하고 있어. 되게 떨렸어요. 진짜 너무 떨렸어요. 너무 떨렸어요. 남는 대본 좀 줘. 진짜 더워. 진짜 땀난다. 이제 게임 고맙습니다. 지금 게임 끝난 거 아니에요? 여기다가 사인해가지고 선물로 줄 거니까. 아 이거요? 네네네. 좋다. 새 거여가지고 선물로 줄 거예요. 잘했어. 잘했어 남기라. 야 쫄로 나가서 해가 형 잘했어. 툭탁거리고도 많이 싸우기도 했는데 정말 넷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하기도 했고 재밌게 즐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재밌게 즐겼던 만큼 저희 프로그램을 보시고서 요트를 한번 타보고 싶다 그러면 정말 재밌게 보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. 그리고 되게 유쾌하고 상쾌한 함이 있어요 우리 이 여행에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전 포인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 요트 타고 여행을 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데 저희 방송을 보시고 요트 여행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행에 흥망성쇠가 다 있다고 생각해요. 아마 저희 프로그램을 쭉 보시면 함께 여행하는 느낌이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사실 말을 잘하는 요즘에 말을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들었냐 들었냐. 야 너무 잘한다. 이렇게 해야 돼? 이렇게 해요? 이렇게. 시크하게 가자. 시크하게 따로 있죠. 그럼 왜 아주 왜 그래? 시크.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건데 좀. 아니 규빈아, 그러니까. 규빈아 잘했어. 네, 아니 우리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으로 시크하게. 그러니까. 아 부탁을 드리는 건데 무슨 말입니까? 알았습니다. 매주 일요일 밤 10시 50분 TVN 바닷길 선발대 마르쇼 만나. 비굴하게 했어. 결국 갈 거면. 왜 그래? 비굴하게.